고깃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엄마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엄마, 나는 왜 또 작은 손인가? 엄마랑 그러면 안되겠다. 맑고 고요한 저 호수처럼 삼남매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작은 내륙국가 르완다. 1000개의 언덕을 품은 나라라고 불릴 만큼 험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수도 키갈리에서 차로 3시간을 달리면 호수와 맞닿은 작은 마을, 부힐의 마을에 다다릅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 열심히 비치를 해보지만 어지러운 방 안은 그대로인데요. 이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2살 구다스입니다. 둘째 시카마는 누나의 오른팔인데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막내도 의젓합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크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삼남매는 매일 밤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이 들면 그제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지만 허기가 심하면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배부른 느낌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키부 호수로 향했는데요. 아프리카의 5대 호수 중 하나인 키부 호수. 아이들에겐 안식처와 같은 곳이죠. 바람을 안고 삼남매는 호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는데요. 때로는 그저 기다림으로 끝이 날 때도 많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물고기 대신 아쉬움을 안고 돌아갑니다. 가장 풀이 죽은 건 첫째 구다스인데요. 동생들 걱정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스가레 이제 그래로 뭐하나 이바지리 추바마 나바하자니 나치바서 젠도 방구 익숙한 듯
부다스가 향한 곳은 멀지 않은 이웃집입니다. 12살 구다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래나 청소가 고작인데요. 사실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일을 시켜주는 셈입니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겠죠. 이거 사드리겠다, 그죠? 보자. 이런 거 돈이 유명한 게. 선생님 선생님 말고나? 아, 이거나 아, 이런 문제 안 했어. 아, 이거 하. 거나리는 것 같아. 그러나 늘 도움을 바랄 수 없다는 걸 구다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엄마가 없다는 건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하는데요. 먹을 걱정부터 하는 게 어린 구다스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엄마가 입었어도 참 예뻤을 것 같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돌보는 구다스. 하지만 구다스도 실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진짜 엄마라도 된 듯합니다. 가시지. 예, 그만. 당연히 그렇지. 오늘 새 부탁을 이렇게 보자고 열하는 공부리. 이제 가니 샤지 신이래요. 자네자카도 와. 말은 못 나와 이제. 나 오늘 뭐 저번에 제일 커피. 공부. 넌 우리 집에 뭐 가면 오실 바 말은 못 나와. 자신도 배가 고프니 먼저 먹을 만도 한데요. 이 순간을 동생들과 꼭 함께하고 싶었나 봅니다. 세상 가장 맛있는 바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음식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막내 실리반. 달콤한 바나나가 들어가니 내내 표정이 굳어있던 막내의 입가에도 배시시 미소가 새어나옵니다. 먹고 나니 조금 아쉬운데요. 구다스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걱정입니다. 배고픔보다 기댈 곳 없는 내일이 더욱 두려운 아이들. 아이들에겐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호수도 쉬어가는 밤이 됐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겨우 허기를 달랜 오늘 밤도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엄마의 얼굴은 왜 내
Silva, urira gute? Yewe neza. Ese buriya urashonje?홀쭉해진 막내의 배를 보듬어주는 누나 구다스. 내일은 꼭 배가 오길.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배를 기다립니다. 채 날이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늦장을 부리기는커녕 마치 일터에 나가는 아버지 마냥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햇빛이 강한 낮과는 달리 제법 쌀쌀한 르완다의 새벽. 이제 고집은 이제 고통거린 장가 그거나 인사하는 거. 호수로 가는 발걸음은 늘 즐겁습니다. 아이들의 현실과 달리 키부 호숫가에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오늘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때 참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저씨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조용한 호수에 활기를 줍니다. 좁은 그물망에 걸린 생선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인데요. 아이들처럼 작은 이 생선의 이름은 삼바자라고 불리는데요. 최대 수심이 400m에 달하는 키부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정어리과의 생선입니다. 막내도 고기 삼매경입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새벽부터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유인데요.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와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시카마가 배에 찬 물을 빼내는 사이 첫째 구다스는 설거지가 한창인데요. 고기 잡느라 밥대를 놓친 어부 아저씨들 곁에서 삼남매도 허기를 달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주어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아이들에겐 정말 풍성한 한 끼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아이들에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매일 들어왔으면 합니다.
kandi nabwo iyo turi kurya karutera apeti.아이들은 이제야 원래의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는데요. 아이들의 미소가 눈부십니다. 마치 헤어나오기 힘든 그물처럼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고단한 삶도 이렇게 털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몸에 밴 생선 냄새를 빼느라 씻고 또 씻습니다. 바로 학교에 가기 위해선데요.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나가 이거 냐자 냐자 구티르 나와 아지야 아지야 구슈리 나이브. 이럴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학교에 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아이들은 이제야 본연의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종일 붙어있다 떨어지려니 막내가 칭얼거릴 법도 한데요. 4살 실리반은 오늘도 의젓합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는데요. 남매는 교복을 빌려야 하기에 주로 오후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은 산수 시간. 덧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산수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친구들. 다음은 구다스의 차례. 그런데 우물쭈물 좀처럼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뒤에서 힌트를 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아까부터 숫자만 더듬더듬. 초등학교 4학년인 구다스는 아직 덧셈을 할 줄 모릅니다. 구다스 이치는 미리 나한테 집이테라 와 아다친다 내자 미슈리 하카냐 아피테 가지시 코코와 야스비람 와 야쿠라 이미토조 이하지시 저는 바로 아치네라 한정함을 알면 너무 무파샤
kandi ntambure nda nkama nama extra time kugira ngo abashe ko yatsinda bihagije. 하지만 꼭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구다스. 전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전해야 그냥 구슬이나 주다나 그냥 물건을 주거나 그냥 그런 구슬이나 점점 더 자신의 꿈과 멀어져가는 현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동생들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구다스. 구다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두커니 앉아 형 누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막내. 그런 동생이 대견한 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배가 고파도 일이 고돼도 역시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삼남매. 물을 들어가기까지 또 30분을 걸어야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학교 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다스와 달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구다스는 소심하게 돌멩이를 던져보지만 친구들에겐 닿지 않습니다. 권인네 누나 이처럼 빠른 대적구자 하하니 하자꾸무제 사분의 빠지하고야 시집권 앞자꾸자 들어도 힘들어도 늘 사이좋게 헤쳐나갔던 삼남매. 지금 아이들은 고깃배가 아닌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남매는 이웃집의 좁은 단칸방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에 테레사의 하루는 끝이 없었는데요. 유일한 안식처 엄마의 무덤은 철거당할 위기였죠. 엄마의 빈자리가 버겁기만 했던 테레사는 과연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호 twamukamuka Teresa yabashimye ababyeyi bampaye impano. 2년 동안 테레사의 일상에 찾아온 많은 변화. 갈 곳을 잃었던 엄마의 무덤은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간디 bashimye kuba twahaye ikibanza babara twahaye neza.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과 나눔으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 테레사. 감사합니다.